지금 인원실 다 아직도 계시죠? 지금 앞을 보시면 초록색 도끼를 입으신 분들이 오늘의 봉사자들입니다. 오늘 봉사자들은 각 포스트별로 3명씩 있습니다. 청년 2명과 우리 청년 한 분에서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각 구역별로 구역장님, 저 연속교육장님도 나오시고요. 그리고 각 팀의 팀장들 계시죠? 팀장이 구역장님이시면 구역장님 한 분만 나오시고 여기 팀장 아니면 네, 팀장님 따로 나오세요. 네. 자 그럼 팀장님들한테 이거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지도입니다. 네, 찾아가실 지도예요. 맨 앞장 보시면 가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역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제 뽑기 하실 거예요. 이 뽑기가 총 15장인데요. 이 15장에 번호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촌 2구역에서 1번을 뽑으셨다. 그럴 때 1번에, 여기 1번이 세촌 2구역이 되는데요. 세촌 2구역을 A, B, C, F, C를 순서대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순서대로. 여기 보시면 게임 시간이 있어요. 네, 게임 시간에 맞춰서 가시는데 20분, 2시 20분, 2시 40분, 3시, 3시 20분, 3시 40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5개인 맞습니다. 그래서 총 8개 포스트 중에서 각 구역, 한 구역당 5군데씩 가시는데. 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보시면, 예, 전체 우리 사진 보시면 A부터 H까지 있습니다. 이 A부터 H까지 중에서 그 구역에서 가시는 그 포스트만 가시면 돼요. 예, 다른 포스트 가셔서 왜 우리는 안 해도 뭐 하면은 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A부터 H까지 예, 그 각 위치에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사진 보시고서 찾아가시지 못하실 분 계세요? 모르지. 모르세요? 모르지. 팀장 바꾸세요. 자 여기서 1번부터 15번까지 이거를 각 구역별로 여성구역장님 나오셔서 뽑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를 뽑으신 게 바로 그 순서가 됩니다. 보시면 자 1게임부터 5게임까지 포스트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 포스트를 찾아가시면서 하면 되고요. 그 뒤에 보시면 사진으로 그 위치가 그 그림이 있어 사진으로 있습니다. 그 사진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여기서 2시 15분에 출발하실 거고요. 도착하시면은 각 포스트에서 봉사자들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 다 이해하셨죠? 예. 네. 네. 그러면 구역장님들 나오셔서 하나씩 뽑으시는데요. 자, 다들 나오세요. 자, 공정하게 해야 되니까요. 혹시나 성공하는 또 포스트가 있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제 적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 경동, 2번 강변일, 3번 뚝도이, 4번 건영, 5번 세촌이, 6번 송수일, 7번 성당, 8번 세촌일, 9번 영동, 10번 송수이, 11번 상원일, 12번 서울수, 13번 뚝도일, 14번 강변이, 15번 상원이. 자 이제는 각 구역별로 게임 장소가 결정됐습니다. 이 문제지가 각각 8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포스트로 이제 봉사자들한테 전달하는 예,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수능 시험 며칠 안 남았죠? 예, 저희 수능과 똑같아요. 문제지 배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지를 처음 공개하거든요. 봉사자분들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이제 먼저 출발하시게 됩니다. 출발하시기 전에 시작 기도를 하면서 출발하시겠습니다. 자, 각 포스트 대표들 한 분씩 나오세요. 봉사자들. B, C. 뭐 이거는 저기 언니가 가져가야지. 그리고 B, A, B, C, D. 네. 아직 개봉하지 마세요. 예, 가셔서 하십시오.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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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자 여러분. 아니. 아니, 뭐, 문제 먼저 바닥을 보시면은 부정행위에요, 부정행위. 부정행위. A. A가 무겁지? A. A. E. E. A, B, C, D, E. E가 두 개입니다. 네. 예. 여기 하나. 3시 55분에 각 코스별로 모든 게임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이쪽으로 다시 모이세요. 모이시면 여기 오셔서 시상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신부님께서 마련하신 복권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복권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2만원짜리, 만원짜리 또 가방, 그 가방이 저기 그 똥가방, 똥가방. 똥가방 몇 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받아가지고 50개가 되어있으면 여기 아마 절반 받으실 것 같은데요. 네. 시작기도 원래 제가 하는 거 아닌데 시키니까 해야죠. 또 동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주에 복되시며 그 중에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주여 와서 이수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날씨 좋죠? 네. 원장 신부가 덕이 있어서 날씨까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요. 댄스 멤버가 곧 골든 멤버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또 나름 보니까 낯선 분들도 많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얼굴들을 보니까 느긋하시네요, 다들. 얼굴을 많이 드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아마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코스 게임, 8개 코스 게임은 여러분이 아마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이며 앞으로도 해볼 일이 없는 전대미문의 아마 행사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작년에는 그냥 이렇게 스케치북으로 답을 마치고 떨어지고 했는데 올해는 새로운 형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뭐 설명을 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직접 닥쳐봐야 아마 이제 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지금은 다 헌한 얼굴로 만났는데 이따가도 헌한 얼굴로 만나뵙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자, 지금 시간이 15분에 출발해야 되는데 봉자님 출발하세요. 네. 시험지가 다 봉인이 돼 있어요. 이거 7분, 15분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국민체전화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15분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뭐 문제 다시 이렇게 일정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그 신부님께서 덕이 많으시기 때문에 날씨가 이렇게 이제 풀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 다시 한번 풀이 방법 말씀드릴게요. 총 8개 포스트에 8종류의 게임이 있습니다. 게임 겸 뭐 문제 풀이입니다. 아마 신부님께서 누누이 여러 힌트를 주셨죠. 뭐 발책을 많이 봐라 뭐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 그 가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재미를 느끼실 거고요. 여기서 H포스트가 시작하는 데가 있을 텐데요. H포스트는 딱 한 구역만 갑니다. 그래서 한 구역에 가셔서 거기서 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거의 다 맞추시면 승리를 하는 걸로 되는 겁니다. 거의 다까지 못 맞추시면 실패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승수를 총 다섯 게임을 하기 때문에 퍼펙트하다 그럼 5승입니다. 5승. 퍼펙트 5승. 근데 5승이 한 5개 팀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여기 오셔서 여기서 이제 진검승부는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예, 그 진검승부는 굉장히 아주 아주 그 컴팩트 있는 그 단발 게임, 아 멋진 게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될 거고요. 저 핸드폰 있죠? 핸드폰들 지금부터는 핸드폰 쓰시면 수능 볼 때 핸드폰 쓰시면 어떻게 돼요? 부정행위. 예, 그 패, 1패. 그냥 예, 간단하게 1패. 그러면 바로 옆에 팀은 그냥 어부지리로 1승. 예, 아시겠죠? 예. 이거 저희 코스에 전부 다 나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10분 이외에 다른 분들 오신 자 일명 갤러리들, 예, 이렇게 구경꾼들 또 응원꾼들, 이분들 멀리서 정답 맞추지 마세요. 예, 정답 맞추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1패. 예, 그거요, 1패.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보시면 이렇게 마스크가 준비가 된 곳도 있습니다. 예, 따뜻하시라고 마스크도 준비를 해놨는데, 예, 가셔서 이렇게 그 묘미를 맛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여기 모이시면 시상식을 하고요. 시상식은 오늘은 가짜 돈만 드립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시상을 할 거고요. 전에 그 댄스대회는 참가 구역에 모두 다 그 기본 시상금이 있었죠? 네, 이번에 없습니다. 자, 1, 2, 3등만, 예, 심플하게 드립니다. 30, 20, 10만원. 네, 예, 그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대신 참가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전부 다 참가 기념품 드립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보시면 아마 되게 아마 예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분들에게, 나머지와 그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권을 하나 드립니다. 이 복권 안에 아까 2만원, 만원, 그리고 가방까지, 예, 50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예, 돈은 아니고요. 선물빵 상품권. 선물빵 상품권. 예, 2만원, 만원. 예,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그 조사를 하실 시간이 아직도 4분 남았어요. 네. 왜 15분에 가셔야 되냐면요. 지금 방금 전에 문제가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지금 도착하셔서 지금 막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준비하시는 시간을 저희가 최대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는 거니까요. 자,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세요? 네, 저기 시간이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데, 작년에 그 골든벨 할 때 2층에서 다 보셨나봐요. 뭘 보셨을까요, 2층에서? 예. 부정행위를 하고도 나가지 않는 거를 다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성경기부 재미로 하지만 지킬 건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만들이 많아요. 왜 저긴 규칙을 어겼는데 왜 탈락을 안 시켰는가, 불이익이 없는가 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친선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아까도 얘기하지만 핸드폰 보시면 안 되고, 또 갤러리들이 뒤에서 사실 더 잘 알아요. 왜냐하면 혼수를 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냥 이렇게 정작을 얘기해 주시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자기 팀에 오히려 불리하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청년들하고 봉사자들이 하는데 좀 잘 따라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부터 천천히 이동하시겠습니다. 각 구역별로 빠뜨리는 분 없이, 네, 좋은 교육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시작 전에 대표님들 나오셔가지고 저희 심심 봉사자님한테 그 참가 인원 확인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인원 체크부터 해주시고요. 인원 확인 받으세요. 네, 나도 오시고 분 안 계시죠? 예.
네, 제가 좀 추워가지고 입이 좀 얼었으니까 환호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예, 게임 요령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은 대표님들 나오셔서 가위바위보로 문제지 선택권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문제지를 받으시고 앞에 책상에 놓이신 데에다가 뒤집어서 놔주셔야 돼요. 먼저 보시고 푸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아시겠죠? 제가 못 봐도 위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모든 단어는 신심서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찾으신 분은 팀 구호를 외치면서 다 찾았다고 하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다 찾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으셔야 돼요. 빨리 그냥 무조건 찾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빨리 네 문제를 맞췄는데 여기서 제한시간을 다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문제를 맞췄어요. 그럼 여기가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 다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둘이 동점이다 그러면 단순히 가위바위보를 해서 결정하거나, 제가 준비한 간단한 퀴즈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승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바람 많이 부다. 아시겠죠? 네. 대표님 나오셔서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을 대시고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와! 여기 어디에요? 와! 예, 네, 문제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틀리네. 이긴 거예요? 이겼어요. 아니, 일단 기세가 너무 좋아요. 예. 네. 예, 그 신심 봉사자분께서 줄 건데 정답은 몇 개? 정답이 다섯 글자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아, 다 찾으셨다고 해서 먼저 드시지 마시고 이게 맞나 한번 다시 한번 더 체크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엎어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넣어. 넓게. 유출될 수 있어요. 까요? 근데 여기가 한다고 해서 찾아줄 건 아니잖아요. 아니, 문제지가 조금만 돼요? 달라요. 문제지 달라요. 신분이 여기로 옮겨가도 됩니까? 저희가 받은 데가 여기여가지고. 아니,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고. 아, 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저도 진행을 받은 거여갖고. 예, 조금만 떨어뜨려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준비되셨죠? 예. 제가 준비 시작하면 하시는 거예요. 지금 5분 드립니다, 5분. 준비, 시작! 여러분 벌써 2분이 지났습니다. 2분. 은희야도 이거 누가 있는 거 아니니? 큰일 났어요. 거기 보였어. 야, 잠깐만. 성.
성탄 성탄 탄자, 성탄 전혀 성 없어요? 이거 아까 가지고. 했잖아. 안 한 거는 못 써요? 못 써요. 부터 저기서 나와서 그래 책에서 뭐야? 집자 없나 집자? 집집 집, 집, 집자 없어. 시집? 이해인, 시. 이해인 없더라, 아니야. 인 없잖아. 시, 시, 인 자가 없잖아. 진짜도 있네요. 이해인. 네요, 있네. 이, 해, 인, 해, 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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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안 되잖아. 그래, 안 된다니까. 무슨 리스터 그러면 뭘 리스터 해야 돼? 장애 리스터. 장애 노인 리스터. 장애 리스터. 장애 장애 리스터 해봐. 노인 장애자. 노인 장애잖아. 장애야. 그거는 말이야. 노인 장애자? 장애자는 안 나올 것 같지. 노인 리스트 그냥 해봐요. 야 이제 노니까 진짜 그렇다지. 어차피 못한다 이거. 노동 20초 남았습니다. 지금 이스마트 소리 날 때 큰일 났다. 본인들 프로그램 되게 하나 쓰고 있구나. 나예 저쪽은 하나 풀었대. 나 하나 풀었대. 예, 뭐 저쪽은 하나 풀었대. 오, 저쪽은 하나 풀었대. 잠깐만. 3, 2, 두 개만 맞으면 돼. 네. 와, 여러분 나와주세요. 어려워. 아니요. 자, 잡지는 팀장님이 갖고 계시고 저랑 보조 진행자랑 하나씩 불러드릴 테니까 체크하세요. 자, 1번 정답 크리스티나. 1번. 아이고 아이고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 네, 이쪽 1번 토마스 모어. 아 나왔어. 2번 해고 노동자. 아이고 나왔어. 아이고. 2번 해고 노동자. 로나 이야기. 3번 국립 휴양지. 여기 왜 맞췄는데? 1번에 갔어. 1번에다. 1번에다. 아, 아니, 그냥 맞추면 돼. 동점이에요 지금까지. 네. 자, 3번 성녀 대례사. 우와! 우와! 자, 여기 정답은 시각 장애인. 아이고. 아이고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 4번 내과 전문의. 내과. 아, 내과. 그건 책이 안 나와요. 아, 신문이 내과 전문의 책이 안 나와요. 맞아. 나오는데. 신문이 나오신다는데. 여기 이제 마지막 정답은 스트라이크. 아이고. 마지막 5번 희나이 광야. 없지만 광야 중이. 아이고, 예. 아니, 저기. 야, 기성 태어났어. 이거 어떻게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셔야 돼요. 네, 점수표 체크. 이 팀은 점수표 체크 부탁드릴게요. 정답 몇 개? 두 개? 두 개요. 이거 가지세요. 네, 저희 주시면 저희가. 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뭐 간단히 퀴즈를 풀까요 말까요? 2분. 차 한잔 주세요. 그러면 차를 마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팀장님끼리 내기 한번 할까요? 네. 아 좋아요. 나오십시오. 파이팅! 차를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거 그냥 간단한 거예요. 네. 아시는 분이 손 들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11월은 무슨 성월일까요? 일양생활. 여기 땡. 여기 갤러리가 대답했어. 정답. 아, 일양생활. 인생이다. 인생. 인생이네. 우리 네, 축하드립니다. 아니 네, 우리가 차를 가져왔으니까 차를 그렇죠. 양보하겠습니다. 아 이런 또 나눔의 미덕을 또 여기 무슨 구역
변형구. 아이고 변형구.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사드세요. 사드세요. 네. 사드 한 잔씩 드시고. 아 눈물 났다. 다음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 한 잔씩 드시고. 저희가 이제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있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기 힘들다고 한다. 작가는 서로의 가면을 벗을 수 없을 것 같다면 친구의 가면을 쓰면 이야기를 나누는 법이 달라질 거라 제안하였다. 정답은?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포스트는 발책을 10개 골라내기 포스트이고요. 먼저 일단 저희 그 대표님? 부르다분께서 네, 투표를 저희 피디님께 주시면 자, 인원은 10분 맞으시죠? 네. 네, 저희 포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 노란 통에서 해당 월을 뽑아주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1월부터 이렇게 11월까지 딱 있으시면 그 월이 나오면 그 월에 해당되는 책 제목을 먼저 맞춰주시고 책 제목을 이 여기 위에 맨 위에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풀어놓은 그 발체별들 중에 10개를 골라내서 여기 붙여주시면 아, 뭐 해당되는 거를 네. 네. 대신 이제 9개까지 맞추시면 9개까지는 저희가 이제 선곡으로 봐드리고 8개 맞췄다 그러면 네. 오케이. 그리고 다 맞추셨어도 만약에 제목과 그 해당 월이 같지가 않으면은 다르면은 탈락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님 나오셔서 네, 하나 뽑아주세요. 7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7월에 해당하는 아, 7월 개구리! 말 제목을 뽑으시면 7월에 해당하는 성인 아, 저 상에서 뽑으세요 일단. 네. 다 같이 상의하셔도 골라주세요. 어, 개구리, 7월 개구리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개구리가 내가 아니라고 이거 제목 틀리시면 다 맞추셔도 탈락이 돼요. 아, 7월. 나이 참.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책을 여기다가 이제 7월 무작위로 내 7월 거예요. 그러면은 3분 안으로 상의하시고 이제 하나씩 붙여 주시면 네네네. 빨리 붙여주세요 빨리. 7월에 해당하는 거잖아 이게. 네네. 이 책에 해당하는 발책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시작할까요? 네. 준비되셨죠? 시작. 아이가 잠깐 좀 이렇게 잡아서 골라. 천천히 천천히 해주세요. 뉴스티는 얼른 책에 그거 읽고 그 읽은 거 얼른 찾아. 약간 남의 한 말이 다 치골이야. 약간 여기 좀 치는 거죠? 아니 이걸 빼요. 네. 자기가 이거 대표님 거 아니었어요. 여기 좀 아니고. 하나 하나 갖다 붙여보세요 일단. 또 모르겠어요. 아니죠 알아야 빼지. 남의 한 말 다 골라요. 대보이셔가지고 엉덩이 찾아보세요. 1분 30초 나오셨어요. 1분 되면 알렸죠, 1분. 너무 자축하지 마. 1분 되면 알렸죠, 1분. 부담을 팍팍 주고 그래. 어머니 전화를 할 때 어머니가 너무 말이 그렇대. 1분 남았습니다. 되게 애매해. 되게 맞춰볼게요.
웃으면서도 한번 보세요. 뭐야 보라잖아. 이거 어, 짝짝이 같아요. 우리 가요. 여기서 다닌 거 바꿔야 되니까 두께가 남았거든요. 하나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어? 빼고 자기 거 있는 거 빨리빨리 박아요. 이거 모르겠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오두막 같아. 5초 남았습니다. 이건 오두막 같아. 네, 끝입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야? 여기가 혼자 한 번이요. 다이정요. 없어. 없습니다. 계속기도 810. 810? 확인해. 810. 끼고, 하나 올리고. 아니, 갖고 있어, 갖고 있던지. 네, 826. 803. 네. 823. 팔이 갑자기. 895. 895. 869. 갖고 있던 이자 빼. 831. 없어요. 891. 891 본 것 같아. 응. 853. 53 여기 다요? 50점 네. 5개 완료했어요. 네. 내가 잡았어. 아까 분명 9개 상관치는 네네네. 게임 불기도가 좀 어려운 거예요. 네, 어렵네. 그러니까 이거 자를 잘 뽑으셔야 돼요. 아, 이거 4월 달 거 뽑았으면은. 이거하고 또 2월 달 거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잘 뽑아야 되네. 이걸 잘 뽑아야 되는구나.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해주신 우리 강변이 구역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하셨어. 모르겠어. 빨리 통과해야 돼. 25 문제니까 생각해서 통과하셔야 돼요. 자, 몇 개 맞췄는지 저희 나무조각 세드릴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맞추셨어요. 자, 박수.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 자, 여기 출전자 있으시죠? 앞쪽으로 모실게요. 설명자. 앞쪽으로 보실 거고 문제는 D로 가야 D. 자, 정확한 단어여야 돼요. 종이에 있는 정확한 단어여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말로 써 이런 거 안 돼요. 적혀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자, 준비. 자, 여기 선 밖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아, 햇빛 추우시구나. 자, 준비 시작. 유물차. 정답. 대교. 어, 하나 더. 대신자. 아니, 끝에. 대교. 대교자. 오, 정답. 이거 저기 에디슨이 처음 발잖아. 응? 전구 말고. 아, 소리. 전화기. 아니, 저기. 측공기. 어. 정답.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아니, 이건 통과. 통과. 이것 때문에 위험해요. 저기 일본에서 그 해일 일어났을 때 뭐가 유출돼가지고 바다에. 세 글자. 원전. 어, 세 글자. 그게 안 돼. 어. 안 돼. 말 나오면 안 돼요, 어머니. 세 글자. 이게 유출됐어요. 못 들으셨으니까 내가. 아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비행기 타고 가는데도 이게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저기 뭐지? 이거 이게 2분 남았습니다. 이거 찍을 때 통과. 그러면 이 차가 와서 예. 진압을 해 줘요. 저거 말고 소방차. 예, 정답. 지혜. 어디서 오셨어요? 몇 구역이세요? 들어가세요, 지금. 여기 앉아서 이쪽으로 가요. 세 글자? 우리는 그게 아니야. 지혜.
여름에 이거 막 장난 내고 가요. 두 글자. 휴가. 두 글자인데 이게 막 그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네. 잘 와요. 등산. 무슨 장에 가요? 캠핑. 네, 맞아요. 정답.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죽을 만들어요. 네, 정답. 잘하셔. 이거는 늘 먹는 건데 마음에 뭐 병을 얻었거나 이랬을 때 이걸로 치료해. 박상? 박상은 박상인데 치료를 위한 그런. 두 글자가 앞에 더 붙어요. 30초 남았습니다. 두 글자가 붙어요. 모르시면 빨리 통과해야 돼. 통과 위한 박상. 통과 안 되면 안 되지. 통과해야 돼. 통과라고 치고 갈 뿐이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어머니. 두 글자. 용서. 알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저녁 때 뭘 했죠? 땡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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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자, 잠깐만요. 방석판 받아가시고요. 우리 강변이. 어머, 좀 이해해주세요. 죄송해요. 저기 처음이잖아요. 페이노 작가 아버지 직업은 검사였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자, X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변호사 X였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자, 손 하나 들어주시고요. 머리를 들어주시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자, 저 영동구역이 승리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수예요. 여기 사촌이고요. 사촌인데요, 원수 아니지요. 원수도 사랑하니까. 아, 우리 형제지, 형제. 형제. 여기 경동구역 오셨고, 서촌구역 오셨고, 여기는 한번 1대1이신 거라고 이렇게 이승민이시네요. 아니, 아니요. 1대1? 아, 그럼 이번에가 중요하겠네요. 저희는 뒤통이 크고, 바로 놓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뽑으신 다음에, 문제에다가 직접 열 분이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풀 거예요. 네. 또 서로 다 다른 문제니까 상대팀 신경 쓸 것도 없고 네. 우리 것만 풀면 돼요. 그래서 총 다섯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섯 문제가 나올 거고 100점인데 한 문제당 20점이죠. 한 문제당 20점인데 이게 이렇게 한 문제가 나가는 것도 있고 두 문제가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만약에 하나 맞히면 10점 다 드립니다. 아~ 네. 짜기 안 하고 다 10점 다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 적어서 맞추시면 되고 네. 그래서 혹시 3분 안에 다 푸셨으면 아 확실하다 이제 더 이상 고칠 게 없다 하면 여기서 경동구역, 세촌구역 딱 외치시면 딱 그대로 딱 문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동점인 경우에 먼저 푸신 팀이 이기겠죠? 근데 방금 전에는 먼저 푸신 팀이 동점이 나와서 외친 팀이 이겼어요. 외친 그러니까, 팀이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외쳤는데 더 많이 틀렸어. 그러면은 더 많이 맞힌 팀이 이기는 거고. 더 많이. 이해되셨죠? 먼저 부른다고 자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해, 다, 뭐, 질문 사항 없죠? 네. 그럼 이제 문제를 드립니다. 3분 동안. 네. 네, 여기 문제 유형 경동구역.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아니, 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이거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 아, 누가 뽑으세요? 네. 아 이게 중요한 건데. 아 그냥 거꾸로 뭐 우리 이거 한 다음에 사진 찍으려고. 아 네. 실공사. 704번 문제입니다. 네, 네. 이쪽에 704번이고. 아 이게 다 틀리네요. 이쪽이고요. 이쪽으로 오시죠. 여기서 하면 됩니까? 네. 아니 시작하면 잠시만요. 좀 이따가 주무시지 마시고. 아 그래요? 여기 713번이에요. 713번. 이거 아우. 네, 이제
공기질 세팅 되면은 네. 다 저기 딱 좀. 어, 너 여기냐? 아니. 너 여기냐? 아, 사인 줄게. 어, 우리 형제 가면. 아이고. 큰탈을 떠나서 우리가 인탈은 잘하니까. 아, 여기 선생 형광사 두고 다 주면 되는데. 아니, 저쪽에서 아이고 소리 밖에 안 나와. 아, 인정하셨으면 우주 있으면 되겠네. 세 번째 게임이죠. 이 세 번째 게임이죠. 세 번째. 경공! 좋습니다. 여기 사촌 이구역 또. 하나, 둘, 셋. 사촌 이구! 아, 천천아. 너무 안 맞는데요? 하나, 둘, 셋. 세성 이구역! 현찬호! 혼자 올라가시는데? 여기 다 문제지 시간으로 모르겠습니다. 문제지 건네주면 안 돼요? 시작하면은 잘 쓰실사 많이 쓰실사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글씨가 쓰는 거 쓸 테니까 불러주세요. 아직 준비해주세요. 여기 지금 딱 포메이션 잡고 있어요. 지금 이제 곧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고치는 거는 찍고 고치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 이불 어둡다며 우리는 자비하신. 자비하신 예수님. 맞아? 자비. 우리가 사는 밑에 거 먼저 풀셔도 돼요. 밑에 거 푸시고 밑에 거 푸세요. 아, 이거. 여기 성령. 아, 찰나. 이거 화장실에 붙었었는데. 아이씨. 위치? 자리? 자리? 위치? 뭐야? 위치 자리 나도 위치 맞지? 그는 이거 그는 하늘이나 우리가 동거하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로 하느님 아니 이분 나왔습니다. 예 크기가 믿음 같은 게 사랑 밑에 것도 곧, 같이 곧, 다른 사람 밑에 것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날라오지 말아요. 어, 밑에도 해봐요. 밑에 자기가 알게 된 데를 갖다 찍으시면 돼요. 자기가 공부해. 그래. 각자 읽으시고 아, 찍어봐요. 그러면 아. 내 내면을 더 내 내면을 이게 내면 아니야. 내 아이고 치유하는 것은 1분 남았습니다. 이거 여기서 다 너무 이렇게 쳐다보고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안전하는 거 아니에요? 1분 남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 나왔는지. 1번에
우리 자신이 견디기 어려운 슬픔에 빠졌다가도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땡땡인데 자비라고 쓰셨어요. 네, 자비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라고 쓰셨는데 부활이시. 아, 그래서 틀렸습니다. 틀리고 아, 부활 틀렸습니다. 2번. 2번 문제? 저쪽 문제 아니야? 아니, 신뢰된 말씀이지만 부처님이 많이 쓰는 말이야. 잘해서 자, 2번. 우리가 사는 이 지상의 세계는 하느님의 대본을 따라 연기하며 살아가는 땡땡인데 연극이라고 무대, 쓰셨는데 무대. 예, 무대. 오, 오, 이거. 근데 틀리셨습니다. 연극이라 쓰셔가지고 틀리셨어. 무대, 무대라고 쓰셨는데 그 문제 우리한테 나왔어야 돼.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잘못받았지. 자, 3번. 3번. 현대의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그는 하느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땡땡인데 시나브로라고 쓰셨는데 시나브로가 아니야. 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아, 틀렸습니다. 3번도 틀리고. 아, 지금 두 분이 아직 두 문제 남았어요. 아직 괜찮아. 괜찮아요. 4번은 느낌이 좋아요. 땡땡 안에서 헤아려 볼 때 땡땡을 성령이라고 쓰셨는데 요거는 신앙 안에서 헤아려 볼 때 고난이 귀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르침 없는 진리다 해서 열매는 맞으셔서 10점. 10점. 지금까지 10점. 와! 아, 그러면 이걸로 승부를 결정짓는. 5번도 느낌이 좋아요. 5번은 병이 들었다고 해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위치라고 쓰셨는데 여기 위치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총 30점. 회전이고요. 30점. 잘했네. 한 번만 더. 야, 그럼 여기 이번에 경동구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 불안한데. 1번부터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큰일 났는데. 자, 1번에 땡땡은 교회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앙과 생활은 철저히 하느님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맨 처음에 땡땡이 신앙 고백이었는데 아직 괜찮아. 30대 20. 자, 2번. 땡땡은 순수함, 선함, 아름다움이 생존는 원천이다. 고통. 예, 고통. 맞습니다. 다음은 이제 땡땡은 인간을 하느님과의 대화로 인도한다. 믿음이라 쓰셨는데 고통이야. 그것도 고통이었어요. 지금 30대 30. 지금 30대 30이에요. 30대 30. 30 30. 아니 한다 하더라도 고통을 주시는 거. 3번. 땡땡하는 것은 아프더라도 상처를 직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연 땡땡은? 땡땡은? 땡땡은. 네, 치유라고 쓰셨는데 치유가 맞습니다. 역전해버렸습니다. 지금 역전. 끝까지 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우리의 관계를 계속 성장시키면 당신은 내 땡땡을 땡땡을 기도라고 쓰셨는데 기도가 아니고 목소리. 목소리를 더 잘 알게 될 거예요. 실수는 삶의 일부이고 파파는 그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완수하죠. 마지막 문제 틀리셨고요. 마지막 문제. 부모님이 땡땡을 몰라보게 된다고 해도 땡땡이 가족. 이시고요. 당신이라고 쓰셨는데 이것도 존재 아닌가? 가족이라고. 가족을 몰라보게 된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부모님의 땡땡을 존재라고 쓰셨는데 이거는 가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해서 이것도 틀리셨고. 그렇게 해서 30대 50점으로 경동구역이 승리하였습니다. 어, 경동의 3년 3등이네? 3년 3등? 3년 3등? 다음에는 이길 거예요. 안녕할 거라고. 저희 F 쪽으로 할 건데요. F 쪽은 저쪽. 근데 진행하시는 분이 너무 좋겠어. 그냥 많이 있어서. 우리는 움직이는데. 근데 애가 머리를 착각했어. 근데 춤 아는 건 재밌겠다.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책 알리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찍어보자. 노래만 1년만 나와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 받아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자, 못 맞추시라고 강변 2구역 분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럼 20번 문제 갑니다. 타고난 치유자란 내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일상에서 자각할 수 있고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심리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은? 자, 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5. 5입니다. 아, 반전이 안 일어났네. 아쉽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시간 다 됐죠? 네, 시간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예슈아로 성령은 엘루시아로 불린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오! 틀렸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17번. 자, 이제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실수하시면은 다음 팀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7번 문제. 하느님은 우리의 얄팍한 지성으로 파악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주장한 이는 프랑스의 파스칼이다. 정답은? 오! 정답입니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오, X 땡입니다. 다음 구역 나오시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최인호 작가, 아버지 직업은 변호사였다. 어머니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다. 정답은? X입니다. 자, 다음 구역 나오세요. 맨 뒤로. 네, 뒤로. 이동해주세요. 자, 7번 문제입니다. 혹은 맥케인이 예수님과 대화 중 삶에서 마음이나 상상 속에 현재, 과거, 미래 중 현재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고 했다. 정답은? X! 정답입니다. 대충 이뤘습니다. 네, 뒤로 가주시고요. 같은 구역에 나와주세요. 이 포스트는 월별 발책을 정리하기 포스트입니다. 각 팀 각 팀 팀장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점수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 인원 체크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게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시면 이제 판 위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저거를 이제 보드 위에 붙이시게 되시는데 저게 이제 각각 1월부터 11월까지 발체글이 두 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22개의 발체글이 있습니다. 그걸 붙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한 시간은 3분이고 그리고 팀 구호를 먼저 외치시게 되면 그대로 종료하시게 되십니다. 수정은 안 되시고요. 그리고 동점일 경우에는 이렇게 먼저 구호를 외치신 팀이 승리하시는 걸로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동점이 나오시게 되면 이제 그때는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제 승패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팀은 노래 한 곡 준비하셔야 됩니다. 안 보이네요. 기분 좀 이제 돌아가지고 지금 같은데. 선곡 하시면 되죠. 정말요? 네. 다 하고 가시죠. 의논할 시간을 일부분이 노래를 가사를 모르는데 다 그러니까 의논해서 의논하죠. 알겠습니다. 이유는 저희 꽃이 이제 옛날에 남영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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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영열 씨.
남행이라고 하네요. 만남. 너무 늘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만남도? 네. 남행 열차인데.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팀장님들 나오셔서 이제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등 대시고 이제 가위바위보 하시면 돼요. 가위바위보. 네, 정원승이 시작됩니다. 네. 어느 쪽 하실지, A 하실지 B 하실지 정하시면 돼요. A. 네. 아직 시작하시면 이제 나오시면 돼요. 예, 잠시만요. 여기가 A야? 사진 한 번. 역시 네 번째 자리 그죠? 사진 한 번. 앞에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고 뒷사람 보이게 이쪽으로세요. 우리 옆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야? 됐습니다. 아직 타이머 시작하면 이제 시작. 시작하면 이제 그냥 흩어지셔가지고 이제 맞추시는 거예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어, 날아간다.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거기 날아가는 거 같죠. 5초 더 드릴게요. 5초. 날아가니까 5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붙여. 여기다 붙여? 네, 막 붙이시는 게 아니라 네, 두 개씩 붙이시면 됩니다. 오늘 사랑공군 같다, 이거. 1분 지났습니다, 1분. 1분 지났습니다. 몇 분이죠? 몇 분 가죠? 한 분? 한 분. 여기 책을 안 읽으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이거 사랑공군. 이거 두 개씩이에요. 두 개씩이래. 네, 두 개씩. 두 개씩입니다. 여기 막 걷다 10월달에 이거. 이거는 저기 어머니 같은데, 어머니? 어머니. 여기 어머니야. 아, 맞네. 그다음에 이거 뭐야? 30초 남았습니다. 잘 찍으세요, 이제. 이거. 자, 20초. 나가사기가 뭐야? 아니지. 맞아, 이거 이제 10. 청수 2. 9. 청수 2고요. 네, 되었습니다. 5. 4. 맞나 모르겠다. 이건 나 맞아. 9월은 확실히 맞아. 나 이거는 내 건 확실히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확실히 맞아. 이거 내가 풀어줘야 돼요. 안 돼. 자, 잠깐만요. 이거 한번 찍게요. 네, 손만 안 대시면 됩니다. 다 맞았을 것 같은데. 다 맞았을 것 같은데. 거짓말 치지 말고 제대로. 야. 뒤로 들어와 주셔도 돼요. 네. 다 맞았을까? 다 맞았을 거예요. 네.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채점 안 했는데 다 맞았어요. 노래해야겠네.
맞았어? 다 맞았을 거예요. 지점 안 했는데 다 맞았을 거예요. 다 맞은 것 같아요. 다 맞은 것 같아, 다 맞은 거. 다 맞은 거. 다 맞았어요.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고, 먼저 했어. 몸으로 빼는 건 다 잘해. 안 그랬어. 아, 채권 안 그랬어요. 채권 했더니. 채권 안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 웃으면 나 너무 무서운데? 많이 풀렸어요? 풀린 게 있나 봐. 훌륭하십니다. 아, 저기 우리 다 맞췄어? 아, 아쉬웠네. 네,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성수 2구역이 22개 만점. 성수 2구역이 9개로. 어머! 성수 2구역 이기셨습니다. 9개 안 맞췄어. 이기신 성수 2구역.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작가는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현실의 부모님의 단점을 크게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이상적이었던 부모님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해하고 보듬어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답은? 오!
틀렸습니다. 자, 다음 두 분 한 분 다 주세요. 자, 갈갈보 단판 중으로. 아니요, 안 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갈갈보만 잘하시면 돼요. 갈갈보. 자, 응원 한번 해서 아까 응원 뭐라고 했어요? 바도 바도 특도 일장. 강변 지금 있고요. 강변 파이팅. 자, 괜찮아요. 그럼 단판승입니다. 자,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한 손을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갈갈보 하시기 위해. 자. 바위 호! 예, 한 줄 서주세요. 한 줄 서주실게요. 가위바위보 하기 전에 여기는 이제 울고 있었잖아. 근데 이분은 울었잖아. 아, 그랬어요? 아니. 네. 자, 자. 깜짝이 가위바위보 전는데 놀라고 뭔가 한 거. 자, 그러면 최종 승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뚝도 1구역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뚝도 1구역. 승리지. 야, 너 마무리 축하해. 아니, 나 따뜻해. 아주. 제일 추운 데서 가지고. 말은 또 들면 안 돼. 선생님, 이거. 네. 잘하시죠. 2패네, 2패, 2패. 아, 분발하세요. 네. 언제 가요? 네. 한 말씀만. 아, 다 끝났습니다. 아니, 시간. 아니, 시간. 우리 끝이에요? 네. 자, 시간 됐고요. 다음 포스트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포스트시죠. 네. 저희 이제 이 포스트는 저희 십자말풀이 게임 하는 포스트고요. 이제 대표님들 지금 1월부터 11월까지 읽으신 진실 소작 중에 이제 대표님들 나오셔가지고 쪽지를 하나씩 뽑으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숫자가 1부터 11까지 써 있는데 그 중에 뽑으신 쪽지에 있는 진실 소작의 문제를 푸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시니까 이제 대표님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가위바위보 하셔가지고 먼저 뽑으실 거예요, 쪽지를. 쪽지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시고, 문제가 만약 좀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이제 대표님한테 잘못이 좀 있는 걸로. 발을 잘 복불복이라서. 부담스럽네. 그래서 아까 또 뭐 빨리 끝나시는 구역은 뭐 2분도 안 돼서 끝나시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저희가 4분 시간을 드리는데 4분 안에. 5분. 네? 5분. 아니, 5분 뒤로도 남아요. 그 전에 다 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네. 만약에 4분 시간 안에 다 푸셨다 그러면은 구역원들 모두 손 드시고 구역명 외쳐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4분이 동등하게 다 쓰셨다 그러면 이제 적게 틀린 구역이 승리하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4분을 다 쓰고 틀린 개수까지 똑같다 그러면 다시 대표님들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가위바위보로 승패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안내 하나 드릴 사항이 이제 지금 뭐 쪽지나 이제 종이 같은 거 손에 들고 계시잖아요. 혹시 하다가 날 추우시니까 이제 뭐 또 부정행위를 한다 이렇게 저쪽에 안내 받고 오셨겠지만 안 하실 거 아는데 괜히 서로 조금 그럴 수 있으니까 종이 같은 거는 가방이나 옷 안에 넣어주시면 부탁드릴게요. 옷 같은 거 벗어다가 이렇게. 네. 나중에 또 괜히 또 지금도 이렇게 골든벨 하러 오셨다가 또 괜히 막 또 의상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래서 대표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겠어요? 네, 뒤돌아서 등대 주시고요. 오른손 위로 하늘이 고 가위바위보. 다시 한번 가위바위보. 네, 그러면은 상원 이기면보다 아니 뭐 이기면은 뭐 쪽지 뭐 먼저 뽑으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긴 걸로 하세요. 가위 이긴 거래요. 오, 얼 하나만 뽑으시면 돼요. 아 추운데 이긴 걸로 하죠. 하나 뽑으시면 돼요. 대표님 나오셔서 하나 한쪽 하나 뽑으시면 돼요. 안 보여. 10월, 10월이시고, 상원 2구역 10월이시고. 1월. 네, 서울 숲구역은 1월 문제 푸시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저쪽 한판 쪽으로 다 모여주시겠어요, 서로. 구역마다.
머리를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하자고 저희가 시작하면 같이 신 놔드릴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다려봅시다. 네. 파이팅! 이렇게 으로내면서 하는 게 참. 그러니까 혼자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일단은 적고 우리는 아는 사람만. 준비 시작. 찬미를. 찬미 맞아. 찬미. 찬미. 2번. 이게 1미, 1번이잖아, 이게. 1번 이거잖아. 1번 새로. 아, 그거구나. 아, 새로구나. 미사. 미사. 맞아, 맞아. 맞아. 그다음에 4점으로 바로. 여기 기원전. 기원전 890년부터 북 이스라엘 왕국. 응,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오, 오, 박수. 사마리아. 2번. 2번. 나자를 예수님의 거친 기름을 부은 받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4번의 가로. 4번의 가로. 제자. 사람. 제자.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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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사도. 그 다음에 이제 3번. 3번의 가로. 그때의 영원한 지배력을 무엇이라고 하나. 바로 세례도 한번 그 3번 하는 장면 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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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는 세례 성사 세례 성사 아. 그러면은 이제 뭔 영세 뭐야 영세는 3번 아, 4번이 아, 3번이구나 3번 하나님이 만드신 편세 문세 윤세 그럼 6번 해봐 6번 6번 뭔데 6번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 서로 이름을 통하여 평화 인사 평화 인사 평화 인사 인사, 인사. 어 맞다 5번 가로 5번 가로 장원이구요 장원이구요 이구요 한번 봅시다 볼펜 주시고 네 황원이 대출 아직 아니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린 현장에서 이게 시험 문제 했는데 저분도 생각해서 또 그냥 그냥 자 우리 상원이고요 사진 한번 사진 한번 찍으세요 이거 이거 잘 잡고 봐 쉬운 거 잡고 봐 상원이고요 같이 사진이에요 아니면 자 좋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화이팅 화이팅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얘기는 미사 성제 같은데 아닌가? 미사 예식, 미사 예식, 미사 예식이라면 미사 예식.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대. 여기 영 여기 영세 영세 영자 그런데 영세 일단 써놔. 5번 5번이 뭐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씀.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하는 말씀 이게 뭐냐? 도대체 모르겠다. 성찬예식인가 이거? 이건 성찬예식 같아. 성찬예식. 성찬. 성찬예식. 응. 그럼 여긴 뭐야?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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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냥. 아 어쨌다. 영세가 좀 애매해. 이게 영세가. 아, 그때는 아마 어쩔 수 없지만. 현세. 지배력은 무엇이라 하나. 아, 그래 끝났대. 어렵네. 어렵다. 어려워. 아 어렵네. 대표님이 좀. 대표님이 좀.
상대구역 같이 해주세요. 찬미. 찬미 맞았네. 미사 맞았고. 멋있어 미사가. 미사 맞았고 사마리아. 사마리아 맞았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맞았고 사도. 사도 다 맞았네. 권세 틀렸어. 권세 틀리고 세례 성문사 맞았고 성경 맞았고 맞았고 성찬 전례 틀렸어. 이거 칭찬은 맞았어. 칭찬은 맞았어. 는 말씀 전례 틀렸어. 세 개 하나 둘 세 개 네 개 틀렸나? 그래요? 세 개 상원 이구 하나 상원 이구 네 지금 출석 결과 끝났는데 상원 이구 여기 승리한 걸로 결과 나왔습니다. 박수. 네 지금 추운데 오늘 뭐 고생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어요. 여기로 가면 되나요? 네, 메인 본부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많이 마시. 5초 남았습니다. 5초. 시간 끝났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나팔! 정답은 플롯입니다. 빨리 맞추세요. 성체분배! 어? 성체. 성체, 성체. 성체, 성체 맞습니다. 오. 1분 남았습니다. 축구! 정답입니다.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초 남았습니다. 10초. 10초. 10초! 10초! 몇 초야? 시간 끝났어요. 아, 시간 됐대요. 아. 아이고, 모르겠다. 딜 야객 욕을 보시라고 하셔야지. 뒤로 돌으세요. 어부 어부 물고기 어부
이거 몇 달 하는 거야? 시간 하루 1분요? 빨리 코끼리 코. 어? 해결사신데. 코끼리. 빨리 하시는 게 나을 텐데. 빨리 하세요. 잠깐만요. 빨리 느낌 가는 대로 시간이 가고 있어. 산토끼? 네? 산토끼! 정답은 고양이였어. 오케이. 1분 남았습니다. 뽀뽀 키스. 뽀뽀 키스. 정답을 해드릴게요. 2분. 야구? 틀렸습니다. 정답은 칼이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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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게 나아요. 가위바위보? 뭐라고? 가는 거. 3보 1비는 아니고. 빨리 단어죠. 그럼요. 긴장은 안 됩니다. 느낌 가는 거 하세요. 시간 가요. 몰라요. 아, 플롯. 네, 정답입니다. 좋다. 아니 문제가 너무 좀 빠지고. 미궁이죠? 미궁으로 빠지고 있어요. 뭘까요? 어려워요. 느낌 가는 거 하세요. 뭐야, 지평선이야? 뭐야? 모르시겠어요? 네. 아, 예. 정답은 춤이요.
청소. 오케이. 미궁 속으로. 모르시면 X 하시면 돼요. 사랑. 모르시면 모르시다고. 사랑. 너무 쉽다. 쉽다 쉽다. 코끼리. 와. 자리 체인지요. 양동자 재밌는 여기로 오세요. 너무 쉽다. 만세. 아, 어렵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아, 뱀. 양. 정답은 빵이었습니다. 가위바위보. 어, 이겼어요. 어떻게 하실래? 먼저. 자, 우리가 그 마냥 끝났습니다. 돌아보시면 안 돼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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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삼종 기도였어요. 다리 한번 받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으로 갈까요? 여기 나오고 아, 안 돼. 여기서 뭐 여기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했어야지. 이거네. 정답을 말해주세요. 청소. 그냥 얘기해보시 안 보나. 성체. 정답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사랑.
성체? 성체? 영 정답을 해드리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거북이? 어. 오, 좋습니다. 아니 다 모르니까 한 번씩 벤치하지 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이유는 교회의 시작 자체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답은 오! 정답입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오두막. 오두막에서 성부는 파파로, 예수는 예슈아로, 성령은 엘루시아로 부른다. 정답은 X 정답입니다. 어우, 공부를 열심히 해주네. 자, 15번 문제입니다. 이제 20번 문제가 가까이 가고 있어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네. 자, 15번 문제. 최인호 작가. 최인호 작가가 어머니의 음식 솜씨 중에서 가장 좋아하였던 것은 어머니가 부쳐주셨던 밀전병의 맛이었다. 정답은 오! 정답입니다. 네, 그럼 16번 문제입니다. 요나서에서 도시든 회사든 단체든 공동체이든 악의와 시기, 질투를 일삼아 타인의 삶을 견딜 수 없을 만큼 어렵게 만드는 곳을 니느웨라고 뜻한다. 정답은 하나, 둘, 셋! 정답입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율법을 충실히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경멸하였다. 이는 사두가이파 사람들이다. 정답은 하나, 어, 오! 틀렸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입니다. 네. 자, 18번 문제입니다. 어우,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18번. 세월호 사고 초반에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사건 발생 48시간이다. 정답은? X 정답입니다. 72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19번 문제입니다. 아, 긴장하셔야 돼요. 자, 각 구역별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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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긴장하셔야 돼요. 네, 한 말씀하셔서 불이 꽃이면 안 됩니다. 아, 한 줄로 서주세요. 네, 그럼 19번 문제 하겠습니다. 벚꽃은 히로시마를 상징하는 꽃이고 장미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상징하는 꽃이다. 정답은 X 정답입니다. 히로시마는 연꽃을 상징한다. 자, 마지막 20번째 문제입니다. 자, 최인호 작가 아버지의 직업은 검사였다. 정답은 X. 정답입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맞아. 근데 최인호 작가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쉽다. 내가 이걸 변호사였구나. 야, 우리 전략이 중요했네. 잘했네. 아, 나까지 야동이 나이겠네. 아니, 동물이. 아,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성수 2구역 분들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가세요. 저쪽 본부서로 가십시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세척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주세요. 15개 다 들어왔으면요. 어떠셨어요? 5개 끝나고 마니까 나머지 3개가 더 궁금하시죠? 예. 네, 그 날 세고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8개 그 각각의 포스트가 다 그 8 8포스트에 8가지 색깔이 있었고요. 8가지 재미가 있었고요. 물론 이긴 구역은 더 재미가 있으셨을 테고요. 진 구역은 왠지 아쉬우실 거고, 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 집계를 해야 되는데요. 잠깐만요. 저기 채점표. 채점표 어떻게? 자, 지금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계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복권을 나눠드리는 이 위에서 여기 있는 이 복권을 잘 섞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족하세요? 예! 재밌었습니다. 얼굴 딱 보니까 등수가 벌써 눈에 보여요. 네, 등수가 딱 보이고 있습니다. 딱 보니까 지금 4승이 네 팀이요? 네, 네 팀이고 또 남자도 3명 이상이 다 충족이 돼서 가리는 수밖에 없는데 참 아쉽네요. 네 팀이 4승인데요 이거 남자 셋을 다 충족을 시켰어요. 그래서 넷을 가려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되냐면 결국은 뽑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2, 3, 4의 표시가 숫자가 여기 이제 들어가면 구역장님들이 나오셔서 아니요 구역장님들이 아니더라도 운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금은 어차피 3등까지만 있고 4등은 4등 하셨지만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제외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4등 하신 구역은 본인들이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은 4승한 구역만 나오세요. 4승한 구역만 대표 나오세요. 대표. 4승한 구역만 대표. 자, 한 구역은 탈락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 이제 1, 2, 3등이 뽑기로 가려지는데. 너무 잔인하다. 아, 경동, 건영, 선수 1, 선수 2. 다 나오시죠? 다 나왔는데 자 그러면 어디 갔어요? 아니 남자가 그 마른 성격이 되는 거 아니요? 아니요 3명 이상 이상인가 3명 아, 다 3명 이상 아, 나 5명이 되고 아 3명 이상 정확하게 남자가 많으면 무조건 이긴다가 아니라 3명을 얘기했기 때문에 룰이 예. 자 그러면 포스트를 할까요 여자분들이? 자 여자분들이 여자 구역장님들이 먼저 하시죠. 아 그럼 우리 구역장 여자 구역장 자 뽑아주세요. 자 이게 1, 2, 3 하고 하나는 안 써졌습니다. 자 빨리 뽑아주시고 자 뽑고 펴지 마세요. 펴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갖고 계세요. 자 나머지도 펴지 마시고 자 자 이제 동시에 개봉하겠습니다. 개봉해 주세요. 동동 1등. 그다음에 2등 선수 2. 건영 3등. 선수 2. 선수 2. 2등. 선수 1. 동동. 성수 1위 4등만 성수 2위 여기 1등이에요? 4등이 누구였죠 4등? 네 성수 1위입니다. 성수 1위 4등이에요? 아우 재수없어. 재수없다 진짜. 다시 한번 발표해주세요. 자 그러면 최종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3등 권영구요. 2등 성수이구요. 1등 경동구요. 저기 구역장님들 나오시죠. 그래도 오늘 가짜라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3등 권영구역, 예, 성수이구역, 예, 경동구역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 뭐 3등 안 받아요? 권영구역 안 나오셨으면 안 드려요. 자, 권영구역. 자, 2등 준우승입니다. 1등 우승 경동구역입니다. 자, 신경 써서 잡고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은 저 복권을 나눠드릴 건데요. 방금 뭔가 좀 복잡했죠. 저희가 200장만 지금 너무 양이 많아서 꽝들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200장만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래서 잘 적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중에 50장이 다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하시고요. 지금 이제 끝나고 나가시기 전에 이걸 드리는데 한 장씩만 다 받으세요. 한 장씩만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위치에서 사진을 찍을 겁니다. 네, 복권들을 나눠주세요. 자, 이 복권들은 저 갤러리까지 다 포함입니다. 네, 가까이 오셔서 받으세요. 오늘 뭐 참 즐거운 시간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첨된 거는 2만원권, 만원권은 선물방에서 넉넉하게 쓰십시오. 가방 10분은 이따가 저기 끝나고 나서 다시 여기서 수령해 하십시오. 아, 복권. 중요한 안내 말씀이요. 바로 이 복권을 협찬해 주신 분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송규길 레오 선생님께서 이 복권에 포함된 경품을 다 협찬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데요. 박수 한번. 자, 그러면 이제 복권 다 확인하셨죠? 자, 이쪽 앞에 꼭 봐주시고요. 신부님 간곡 받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원래 8점 다 돌아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5개만 맛을 보셨어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잠깐 끝났는데 일단 동안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신심 독서팀, 수고하신 우리 신심 독서팀에게 감사의 박수. 자,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전염이사도 있는데 또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청년들 감사합니다. 자, 순서 말씀드릴게요. 복권, 선물권은 선물 판매소에서 교환하시면 되고 가방은 가방이라고 쓰여진 건 여기서 있다가 교환하시면 됩니다. 방법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신 다음에 명찰을 반납하시면서 가방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인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성수 4등 몇 구역이요? 2구역입니다. 성수 1구역 애도를 표합니다. 예, 지금 사진 찍을 거니까요. 가까이 몰아주세요. 자, 근데 가에 좀 조금 안쪽으로 좀 접혀서 뒤로 가더라도. 자, 좋습니다. 하나, 둘. 한 번 더요. 하나, 둘. 사랑해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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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마음 됐어. 됐습니다. 됐어.
예, 가방 당첨되신 분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저기 소개식 모트 주변에 쓰레기 있으면 쓰레기 좀 예, 주워주세요. 그리고 거기 앞에 각 구역 그 이름 붙여놨는데요. 그것도 좀 떼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야 되는 거죠? 네, 이따가. 네, 그거는 저쪽. 그건 저쪽에서 또 받아가셔야 돼요. 또 받아가요. 어이구, 또 가, 어이구, 소개식이나. 어이구, 참. 같은 거예요? 네? 같은 거예요? 색깔이 다른 것도 있는데요. 근데 워낙 이쁘게 만들어졌어요. 아홉 분인데, 여기 받으세요. 이거 받아야지. 이거 받아야. 이 다 받아가지고. 네. 저 주셔야 돼. 네. 자, 감사합니다. 자, 지역별로 가방을 넣어. 우리는 안 되는 거. 우리는 어디 갔지? 여기요. 예. 이렇게 이렇게. 아, 우리 저 수고하신 두 구역장님 모셔서 박수 한번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